자, 반갑습니다. 이제 66회입니까? 66회에 보면 자, 다음과 같은 구조물의 부재력, 즉 총력, 전단력, 힘몸에 들어가고 이걸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되겠죠? 이 등부마중을 가운데 온다고 하자면 6톤이죠.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반력. 자, A가 A. B, C, D, E라고 가정하면 H, A가 생길 것이고 V, A가 생깁니다. 그리고 M, A가 생깁니다. 이걸 먼저 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반력 구해보면 자, 시그마 M, A는 0. 따라서 마이너스 M, A 더하기 6 곱하기 3은 0. 따라서 MA는 18 dF 미터.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죠. 이 시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0. 따라서 VA는 6 dF. 방향은 위. 시그마 FX는 0. 그러면 HA는 0이 됩니다. 자, 이세 가지 다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자유물체도입니다. 자, 자유물체도 먼저 이걸 절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절단해서요. 자, 먼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쉬고 B가 있죠. 여기가 A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거 0이고 VA는 6, MA는 18 dF 미터. 그렇다면 여기에 6 들어가고 18 그다음에 0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시그마 MB 시그마 MB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높이는 3m, 3m. 그렇다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N, C를 구할 수 있고, HC, 그 다음에 이 부분, BD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여기서 이걸 통해서, 시그마 MB는 0. 따라서 마이너스 18, 이죠? 여기서 어디? 더하기 HC 곱하기 3은 0. 따라서 HC는 6 dF 방향 이겁니다. 이 부분이 6 dF가 됩니다. 또한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이때 이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지금 이 각도가 세타가 있으면 지금 세타만 보면 여기가 2m, 3m 세타. 그러면 여기가 루트 13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x는 마이너스 bd 코사인 세타 플러스 6은 0. 따라서 BD는 코사인 세타분의 6은 3 루트 13 dF 압축입니다.
이쪽으로 또 시그마 FI는 0 올라가는 거 플러스 U 마이너스 3 루트 13 사인 세타 플러스 NC는 0 따라서 NC는 3TF MB는 마이너스 6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8 TF 미터. 자, 봅시다. NC는 3TF, BD는 3 루트 13. 이런 식으로 다 주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그려줄게요. 두 번째 자유문체도 여기에 이를 주어졌을 때 2m, 3m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생길 거고 여기는 W는 1TF m. 여기가 C, D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MD는 자 이거는 얼마? 4, 6이죠. 6, 3, 3 루트 13. 따라서 MD는 마이너스 2분의 W X의 제곱이니까 MD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은 8TF입니다. 지금 반력을 통해서 다 구해졌습니다. 반력을 통해서 이 각이 다 나왔고 또 자유물체도 자유 물체들을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부재력들을 도식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먼저 안쪽으로 압축 6이 들어왔죠. 6 6TF 마이너스가 되고요. 또 이쪽은 플러스 3입니다. 인장 플러스 3. 이쪽은 마이너스 안쪽으로 3 루트 13. 이 부분도 플러스 6. 에프디 나왔고 그 다음에 SFD 쭉 가다가 자쭉 가다가 이쪽을 받았죠? 받고 6TF 들어왔다가 플러스 이분은 여기서 3에서 5까지. 자, 이건 3TF 마이너스 5TF입니다. 다시 여기서 얼마? 7 올랐죠? 그렇죠. 9까지 올라야 되니까 4. 4까지 올라서 1차. 4TF 플러스 올라갑니다. 자, BMD입니다. 이 상태에서 쭉 없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갔다가 18 TF 미터 마이너스 갔다가 또시 이 부분 2차 곡선 되겠죠. 이게 얼마라고 했죠? 8 TF 미터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아요. 다들 먼저 반력을 구하고 자유문제를 통해서 각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중력, 전단력, 힘 모멘트를 다 구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어디가 인장이 되고 어디가 압축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좀 힘들었죠, 여러분들? 2022년 5월 29일입니다.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